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투게더 집 만든 거 한번 보여달라고요? 이게 혼자 하기 좀 그래서 같이 하던 거라 일단 집만 후딱 보여드릴게요. 아야 뭐야 이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설치한 건 얼마 안 돼요. 뭐 요거 두 줄 정도? 요거 두 줄, 요거 두 줄, 농장 세 개 정도. 이것도 다 갖다 주셔서 한 거지 뭐. 건조대 10개 정도에 여기 돼지집에 여기 위에 거미집 두 개 깔아놨고요. 와 여기 너무 불안했다 이거. 한번 다 잡아야 되는데 너무 불안했네 진짜. 무시무시하다 진짜. 나중에 거인을 일로 데리고 와야겠어요. 여기 양봉에 그냥 같이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일단 되게 헤매했어요 처음에. 뭐 못 찾아가지고 맵도.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 연습해보고 있는 거 겸 솔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방침상 베타를 안 해요. 이게 언제 베타라는 것 자체가 언제 무슨 오류가 날지 모른다는 뜻이라서. 그러니까 뭐 베타 해 제 뭐냐 여기 설정에서 속성인가 설정에서 이거 베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베타는 하지 말라고 들어가지고 베타를 하기가 좀 그래요. 이 캐릭터 참 좋은 것 같아. 이 캐릭터 좋은 것 같아. 이번에도 조금만 건드려 볼까요? 일단 가을 시작은 해놓고 이거 좀 많이 해놓고 어딨어 내 만드레이크. 만드레이크 없이 한번 버텨볼까요? 어차피 만드레이크에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캐릭터 만드레이크 안 먹을 것 같은데.
그게 투게더에 10렉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자원을 모으면서 가생이 따라 쭉 돌기에는 이 캐릭터가 고기만 먹어서 베리 먹으면서 다닐 수가 없네요. 그럼 뭘 어떻게 사냥해놓고 다니지? 얜 초반 운영 어떻게 해요? 지금 그 베타가 정식이 되면은 그때 할게요. 그러게요, 렉이 있는데. 개구리 고기 나와봐. 일단 금광은 찾은 것 같네요. 여기 금광이 있어요. 당장 고기부터 좀 구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계속 보시던 분들은 제가 이 화면만 이 초창기에 하는 짓이지만 되게 오래 보셨을 것 같아요. 얘는 멘탈 관리 꽃모자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뭐 주변에 그냥 시비 걸고 다니면 되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뭐 나중에 요리 그거 만들면은 미트볼이라도 만들어 먹으려면 있어야 되니까 대충 당근만 주실게요. 베리까지는 굳이 안 줄고.
맥스웰인가? 걔도 한번 열어야 되는데. 옙, 구경 안녕하세요. 언제든 저희 새로운 시청자는 환영합니다. 지금 뭐 그냥 처음에 시작해서 맵 밝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풀이랑 나무 정도는 죽는 거죠. 싸우자. 그 남캐 하던 거는 죽었을 거예요. 뭐 계속 죽어요.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어제 남캐 하던 게 설마 이게 그건가요? 쉼렉으로 가는 뭔가를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금강이 있네요. 어제도 원래 역해 했었는데요. 모드 캐릭이었는데 모드가 삥 나면서 모드 끄고 하라 그래가지고 껐는데, 그래가지고 캐릭터가 그냥 기본 캐릭터로 돌아가가지고 낭패가 된 건데, 어제도 역해였고 오늘도 역해입니다. 저는 게임을 할 때 낭패를 잘 안 해요. 주변에 낭패밖에 없는데 뭐하러 게임에서까지 역 낭패를 해야 되나요? 잠깐, 나 아무도 안 캐고 와가지고. 그냥 먹어. 댐벼봐. 이리 와봐. 왜?
대만 쳐야겠네요. 괜히 어설프게 두 대씩 칠라다가. 그래서 어설픈 건 안하니만 못하다. 이 오버워치에도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회에서 이랬다, 누가 천상계에서 이렇게 한다, 뭐 롤에서도 그렇고, 이게 못하면 안하니만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두 번 카이팅 한다고 저도 두 번 카이팅 했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뭐. 도끼 훔쳐갑니다. 고마워요. 오늘 밤은 고기를 구우면서 파티해야겠어요. 고기 파티. 멋있는 캐릭이에요. 고기밖에 안 먹어요. 얘도 뭐 랩업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이게 사냥 레벨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밤을 또 기다리죠. 요리나 해놓을게요. 이거 얼마나 맞겠습니다. 3분의 1? 일단 여기 풀이 많다는 걸 알았고요. 엄청 많아요. 여기 금도 있고 새도 있고 여기도 금이 있어요. 아프리카 채팅 저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아니면 같이 채팅하시던 분한테 여쭤보는 건가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건 뭐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서버 같은 건 다시 돌리면 그대로 있는 거죠.
같이 열심히 만드시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버... 그래요? 제가 팔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장 종료하고 이거 끝날 때마다 꼭 이런단 말이에요. 22명이 들어가는 뭐예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저거 제가 만들려고요? 근데 이 서버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베타 서버였는지. 아, 베타 하지 말랬는데. 아, 풀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만두님 다시 오셨네요? 광기 서버는 지금 여기 저희가 하던 게 이거잖아요. 룸미디어. 근데 제가 베타를 안 풀었거든요. 그리고 새 서버 만드는 거라서 별로 날아갈 것 같지는 저도 않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날아가면 안 되는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가 베타로 안 바꾸면은 날아가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건 또 1, 2, 3, 4로 할게요. 이거 다 킬게요.
퀵픽 모드요? 그게 뭐예요? 얘가 그렇게 좋다고요? 얘는 하드 자체 하드 모드고. 얘가 볼프강 더 올마이티라고. 얘 한번 해볼게요. 아, 그죠. 얘를 해야겠어요. 만두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퀵픽 모드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할머니 왔다. 아, 맞아. 그거 좋던데. 안녕하세요. 빼키? 빼키. 저 할머니 눈 감고 뛰어다니시네. 일단 흩어져서 자리 잡을 때나 찾아보죠. 여기도 또 있나 보네. 또 있네. 가방이요? 가방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간자기? 간자기가 뭘까요? 잔가지? 우와, 이거 뭐예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꼭 다음에 할 때는 뭐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지만. 아,
아, 그래요? 어쨌든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지만 퀵픽 그거 꼭 깔아놓을게요. 다음에 혹시 오시면은 저도 그거 깔아놔야겠네요. 늪지대에 들어갑니다. 하고 싸우고 싶었대. 아, 장가지를 다 들여가지고 불을 피울 수가 없구나. 안돼, 살려주셈. 할머니한테 달려갑니다. 할머니가 저를 구원하실 거예요. 야, 불을 주셨으니 써야지요. 불을 맛있게 쓰는 방법은 이런 거 아닌가요? 시간차 부지를 지금 좀 한 번 더. 되게 오래 타더라고요. 멀티에서는 좀 오래 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집에서 농사 짓는 캐릭이죠. 제가 알기론 그런데. 왜 주신 거야, 이거? 배고파지려고 하네요.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네요. 금 하나 주셨어요. 돌된 나무들이 있네요. 신기하다.
씨가 필요 없고. 요렇게 해놓고 좀 다닐게요. 금 여기 왔네요. 이따 여기서 채취하면 되겠다. 장가지가 많이 안 보이네요. 또 방화를 하고 싶은데 오늘 어차피 모닥불 피워야 되니까 방화는 다음에 할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안 돼. 아. 고기 아깝게. 가진 고기 모두 먹었습니다. 더 이상 고기가 없어요. 빨리 사냥을 해야 돼요. 개구리라든가. 소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금방금방 잡더라고요. 소 정도는. 손지, 버팔론지. 뭔가 맵이 별게 없네요. 일단 선인장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돼지왕과 선인장 근처. 근데 저번 저희 이거 멀티 하던 거 전 거는 전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잠깐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건 선인장이 너무 멀어요. 가지고 오면 이미 반쯤 썩어 있는 느낌? 이거 왜 다 그 나무대 있는 거예요? 무슨 몹이 있나? 석화시키는?
불지르고 싶다. 뛰어들어볼까요?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 밝힐게요. 뭐 약간 한 바퀴 돌아 나오신 것 같은데 이미. 여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뒤따라 갈게요. 그렇지. 고기를 찾습니다. 고기. 어지간하면은 괴물고기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괴물 잡으면서 또 오르기 때문에. 우잉이 나왔네요. 깨구락지 났으니까 이거 다 구워 먹으면 또 버틸 수 있을 거예요. 6개? 6개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자리 필 준비도 다 해놔야 되는데 넷바위 키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이거 되게 저희 맨 처음에 했다가 외국인들이 와서 불태웠던 맵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부분이. 아이고,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별풍선 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맵이 맞다면은 맵이 같을 수도 있나요?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나? 똥도 여기 있잖아요. 되게 비슷한데? 아니야, 그땐 여기 똥이 있었어요.
고기. 일단 개체 수는 모르겠고 고기가 맛있어요. 설마 이게 전맵에 하나 있는 버팔로고 그러진 않겠죠? 그럼 농장 없는 삶이 될 텐데? 아니다. 다행이네요. 지나가는 길에 다 건들고 왔네요. 여기 반대편에 돼지집 있는 거 보니까 거미도 있고 돼지왕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돼지왕이 아니지. 미안합니다. 그 이글루 워킹 스태프 만드는 이글루 가 이런 숲에 있댔어요. 너희는 나에게 정신력이 있군. 횃불어졌냐? 횃불이 어딨어? 갔었나? 아, 괜히 모자 내구도만 날려먹었네요. 여기 기어도 있어요. 기어 찾았어. 기어요? 지금? 두 대라고 하셨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모자가 아까 괜히 깝치다가 없어져가지고 우엄매 살려주시와요.
에라이. 아, 피는 별로 안 찼네요. 오. 왜 안 맞을까요, 전? 아유. 왜 안 맞을까요, 저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전 이대로 부활 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저 위에 나무 괴물 있어요. 그놈이 다 부시다가 나무 괴물 소환돼서 걔한테 잡힌 것 같아요. 물론 기어도 떨어져 있고요. 야, 그거 내 고기야. 여기 거미한테 다구리 당하고 있거든요? 태엽기사? 죽을 것도 같아요. 태엽기사 여기 또 죽어서 기어 두 개 있어요. 아, 오늘 몇 번 죽는 건지 모르겠어요. 응,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그만해 주셔서. 미친놈이?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일로와. 비겁한 놈아. 랄랄랄랄라. 그냥 맵박이 캐는데 주력할게요. 고기를 잃어서 고기부터 구해야 돼요. 아 귀여워요. 항상 고기는 가방에 냅둬야겠어요. 어쩌다 떨어져도 누군가 먹지 않도록. 부시면서 오다가 이거 기어 주사 가셨네. 그만아 주워서 머리나 만들어야겠네요. 이쪽 가지 마요. 아우 허리야. 10시간째 앉아있는 뭐지 이거? 10시간째 앉아있네요. 여깄다. 이거 찾으려고 이렇게 돌았죠?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저 밑에도 있었는데 아니었나? 저번 맵이었나? 똥을 지금 주워봐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리고 버팔로가 저렇게 많으면은 똥이 귀한 게 아니고 이제 버팔로를 어떻게 개체 조절을 해야 될까 고민이에요 지금. 간다 금. 내 나라 금. 금 나와라 뚝딱. 어디 가셨지? 위로 가셨네?
팔로우가 없는 건 문제가 되는데요. 있으면 되는 느낌이라서요. 많으면 또 문제가 돼요. 너무 많으면은 저 계속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똥이 많은 거는 좋은데 많이 필요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아 너무 많아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적당히 있는 게 좋죠. 항상 방제요? 이거 룸미디어 3였나? 죽겠다 죽어. 고기 하나라도 일단 먹어야죠. 주신 고기 잘 먹겠습니다. 13개 먹으면 할머니가 날 구원해 주실 거야. 고기 고기 고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고기가 급하니까 고기 좀 얻으러 갔다 올게요. 약간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요. 거팔로 하는 데 덤비고 와야겠다. 별로요. 현명한 선택은 아닌데 그 버팔로 떼한테 혼자 덤빈다는 건 뭐 어쩌겠어요. 저거 보고 전 죽게 생겼습니다. 꽃! 벌집 있으니까 꽃이 있을텐데?
야, 형 먹어 일단. 너로 정했다. 빨리 불! 고기! 으아, 살아남았다. 으아, 살아남았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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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이게 한 마리면 쉽게 잡는데 두 마리만 돼도 못 쉽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거지. 죽으러 쫓아온 거 봐요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뭐냐? 아, 미치겠네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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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예쁘게 잘 나왔네요. 조금 낭비이지만 하이참 이걸 채울 방법이 없네.
악몽 잡으면 그래도 정신력 좀 주잖아요. 범이다. 고맙다.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자식이 뭐 어쩌라고. 뭐야? 연료죠, 연료. 이 랩업 같은 거 하지 않나요? 막 더 세지지 않아요? 제 희망사항인가요? 제가 이걸 잡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체력하고 정신력 채우려고. 많이 찾죠. 그래도 거미가 만만해요. 거미가 제가 고기는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저 살아남는데도 바빠서. 뭔가 그 추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채웠어요. 아예 많이 채웠어요.
거미줄, 거미줄 들고 갈 가치가 있을까요? 거의 다 찼어요. 뭐 이거 다 잡았네. 아 좋아, 기사회생했다. 주신 고기 하나로 이렇게 버텼습니다. 아니? 아 피가 오히려 찼네? 이렇게 쳐맞았는데? 아이고야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좀 주워가야겠어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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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할까요? 저는 한 6시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시간 이상 방송은 제가 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다른 분들한테 합류해야겠지. 다들 따로 계시는구나. 화면 되게 작아지는데? 하하하 거미 부질렀어. 머리 오야 근데 이 동네 거미가 왜 이렇게 많죠? 나무요? 나무는 원래 두 칸 맞지 않나요? 이거 근데 스택 모드를 깔았는데도 나무는 20개밖에 안 들어지네요. 야 풀피 간다. 창이요? 일단
금 들어간 창은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초반에 이제 도와드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금이라도 좀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안 만든 건데 일단 살아남는 게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겠죠? 되게 금 많이 먹는 캐릭터네요. 소모품이 금이 많이 들어서. 모자를 많이 만들어서 금을 모아다가 하! 정말 살려줌매. 살려줌매. 타이밍 좀 맞춰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쁘다. 아, 이쁘다. 고기 많이 주네. 제가 금을 고기로 바꿔가겠습니다. 고기가 다시 금이 되는 거예요. 돼지왕만 찾으면. 금 8개 얻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덤비 각도 안 나와요. 이러면 발전기 하나하나 유인해서 죽여야 돼요. 얘야 미안합니다. 팔로 개체수 조절하고 있어요. 벌써 할 일은 아닌데 사실. 또. 확실히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요령이 어느 정도 생기네요.
맛있다 버팔로 고기. 요 정도면 허용 범위 내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기를 다 갖다 드려야겠어. 아 허리야 죽겠네요 아주 그냥. 게임은 재밌는데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너무 오래 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곳은 연금술 장치가 있네요. 뭐지 이거? 집터 잡으신 건가? 그런가 보네요. 집터 잡으신 건가 봐요. 이쁘게 다 파놓고. 설마 이거 목재 구해서 뒤덮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많이 구해다 놨어요. 괴물고기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다섯 개만 가지고. 금은 제가 이거 두 개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숯이요? 그러면 숯. 또 숯은 또 제 전문이죠. 비료할 것도 좀 여기다 해둘게요. 돌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괴물고기도 넣어놓고. 이것도 썩혀요 그냥. 거미줄도 있고 뿔도 또 있고. 거미선도 있고. 숯 구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뭐 숯은 일단 태워야 제 맛이죠. 제가 이거 한번 돌아가면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숯 구해 오겠습니다. 나무 많은데 가는 게 좋잖아요. 아래로 내려와야지. 일곱 마리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세네 마리만 있어도 되는데 똥을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넌 여기 혼자 있냐? 고기가 되어라.
자, 버팔로 모자 하나씩 써도 되겠네요. 숯도 한 3, 40개 구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게 방화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숯 때문에. 물론 더 저보다들 잘하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의도한 것보다는 좀 적은 숯이네요. 40개 정도 주워 갈까 했는데 40개는 되겠네요. 좋아, 적당하다. 적당한 숯을 구해다가 가져다 드리는 거죠. 저는 바깥에서 일하고, 바깥 사람이라고 하죠. 집에 안 사람이 이제 살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안 사람이 아닌데. 숯구해 왔습니다. 와이 누르고 한영키 누르면 한글 돼요. 그리고 다시 Y 누를 때는 한영키를 누르셔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뭐 어쩔 수. 방송 보시고 있으시면은 저희 한실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돼지집 좀 있었어요. 돼지 왕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집은 찾았는데 왕은 못 찾았네요. 아마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있지 않을까. 돼지 만드는 곳이요? 돼지향 밑에 있고. 부활한 데 말하는 거예요?
초도 한 40개 구해왔는데 뭐 구해올까요 이제? 말만 하세요. 풀 구해야 되지 않아요? 넵. 금 좀 캐가야겠어. 아니, 금 좀 캐가려고요. 뭔가 저분도 되게 큰 그림 잘 그려놓으셨네요. 금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벨이랑 풀이랑 해가지고 응? 뭔 소리야 이게? 일단 풀 한 40뿌리, 베리 한 20개 정도의 목표로 원정을 갈게요. 이게 인간적으로 12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 방송 6시까지만 할게요. 좀 6시 전까지만. 지금 허리 부셔질 것 같아요. 똥이요? 네. 이거 한 20, 40개.
베리가 어디 있을까요? 베리가 있긴 있나요? 이쪽에 그래 좀 있네요. 또 거미 사냥하러 가야겠네요. 그럼 뭐야 이 새끼가? 돼지 막 피하네요. 돼지 같은 놈이. 일라. 일로 와. 비겁하게 어둠 속으로 내몰다니. 비겁하다. 오늘 참 비겁해. 하, 빵이 친다 진짜. 일로와.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뿌얘기 하지. 야, 얘네 팔 기네요. 팔이 길어. 얘 샴파이 길다. 응? 죽여주마. 아 지금 거 얘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노말 돼지 너무 어려워요. 막 피해요 얘네가. 땅은 모르겠고 풀이 많아서 다 죽였습니다. 고기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고기는 그지같이 좋네요. 하나 줬어요, 네 마리 잡은 거. 대신 돼지 피부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모자 하나 두고 만들어 드릴 수 있겠네요. 돼지 두 개, 고기 두 개. 저는 또 뭐 거미 같은 만만한 거 사냥하면은 오르니까 키야. 이게 초반에 그나마 제가 머리 안 만들어 드리면 방어구로 좋다고 하니까 일단 밤은 좀 피할까요? 으흠. 여기 자리 잡고 거미랑 싸워야겠네요. 고기도 좀 더 먹고. 이게 한번 카이팅이 잘 되면은 계속 잘 되고 한번 꼬이면은 말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게 겹쳤네요. 불을 잘 밝혀놓고 보름달이네요. 하운드들 조심하세요. 하운드 가요.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이거 들고 갈 자리가 없네요. 떨구라고. 네, 보름 따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운드 소리 때문에 좀 잡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빨리 안 왔네요. 아침 될 때까지. 이 근처에 베리들이 좀 있는 걸 보고 왔는데 베리나 캐야죠. 베리. 베린 20개만 주워가도 엄청 많이 주워서 가는 것 같아서. 뭘 버릴까요? 버릴 게 없는데. 베리 하나 있었나? 하나 있는 걸 보고 제가 온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좀 더 있네요. 아이, 고기 가져가고 싶다. 고기 가져가고 싶다. 어쩔 수 없네요. 아, 베리가 없네요. 잘못 왔네. 잘못 왔다리. 이쪽도 뭐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 어쨌든 집으로 일단 그 가지나무 얘기하시는 거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기만 그래요 맨날. 이번 버그 같은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장가지 맞아.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잔가지 나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옆에 떨어져 있거나 그거 베면 하나씩 나와요. 이것도 누가 싹 깎아 가셨네. 아, 그래요? 지나쳐 갔어요? 제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일단 가지고 있던 고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요. 한번 돌아가긴 해야 돼요.
오호. 그럼 고기를 하나 넣는다면? 아,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이렇게. 당근. 너로 정했다. 뭐 없나? 돼지 피부하고요. 베리 덤블 좀 하고 풀 40개. 버팔로 털도 막 구하시는 것 같은데 버팔로 털도 여기다 넣을게요. 우왕 감사합니다. 베리덤블 많이 못 구해왔어요. 주변에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목표로 갔던데 별로 없어가지고. 얘한테 뭐 먹을 거 놔뒀었나? 없네요. 아 이러면은 풀이 바로 돼요? 똥 먹인 거랑 비슷한 효과인가?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아 이거 되게 잘하는 분이 오셨는데 같이 하면 재밌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저희. 아쉽게도 아 이거 범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들고 계세요. 어차피 지금 같이 하시던 분들 아니면은 이 방은 다시 안 열 거거든요. 같이 하시던 분들이 방에 와서 같이 또 하자고 하면은 또 열고 그러는 거니까 굳이 막 바닥에 놓고 가실 필요 없어요. 기억해내야지. 아프리카의 넷마블 하운즈님하고 승호님하고 어디다 적어놔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일요일날 한번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아 PD였습니다.